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오는 시간. 오늘은요, 제가 라디오 DJ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먼저 나오겠다고 연락을 해준 진정한 의리남, 내 아끼는 동생, 먹방의 신, 개그맨 문세윤 씨를 모시고 먹기 전부터 반가름 나는 찐 맛집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세윤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열렬한 환호 대단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인생의 예. 배고픈 라디오. 그렇게 됐습니다. 야, 우리 그 출출이 예. 분들에게 예, 아, 인사를 예, 좀 예. 먼저 해야겠네요. 어, 그렇죠. 아, 유민상의 소울메이트. 예. 예, 정말 유민상과 예. 아, 굉장히 하나이고 싶은 예. 남자. 뭘 또 예. 하나까지. 개그맨 문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아, 뭘 또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샵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샵에서 만나가지고 미용실에서 예, 예. 염색을 하고 계셔가지고 늘 염색하죠. 예, 어, 인사하는 중에 예. 아, DJ 된 거 축하한다. 그렇지. 그런 얘기 하는데 예, 예 그냥 뭐 언제든지 불러줄 때 바로 불러주더라고요. 당일 바로 불러야죠. 고맙습니다. 예. 진심이었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럼요. 새벽에 불렀어도 나왔을 거예요. 그럼요. 역시 의리남. 네. 예. 문세윤 씨가 또 이렇게 또 그 친히 나오겠다고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 적응 안 되는 거는 예예. 유민상 씨가 DJ석에 있으니까 예예. 굉장히 얌전해지고 그렇죠. 조신하다. 어, 그럼요. 굉장히 차분하다. 양반 스타일로 진행을 하는 거에 조금 아, 아니, 죄송하지만 조금, 제가 여기 예. 어, 여기서는 네. 기본, 아, 결국 MC잖아요. 네네네네. 예. 저도 또 MC하면 MC 포지션이 있고 아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캐릭터 깐조 캐릭터로 들어가면 또 그 캐릭터가 있고 제가 상상하는 유민상 씨는 네네. 제가 아까 이제 새벽이라도 부르면 나올 겁니다라는 멘트를 하면 네. 왜 요즘에 좀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은가요? 뭐 이런 에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헤이. 야, DJ가 사람 맞고 DJ가 맞고 그런 멘트를 칩니까? 야, DJ 역시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 자리 제가 톤이 예. 조금 빠르잖아요. 예. 이 텐션을 좀 올려서 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 약간 천천히 털 그렇게까지 안 오르죠? 허투루랑 달라요. 아, 달라요? 일단 시간이 6시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다르죠. 어. 저도 이제 네. 아, 원래는 저도 허투루 하던 게 있으니까 왁 올리고 싶지만 네. 이 시간대는 지금 이제 해질 무렵에 퇴근길에 지금 아, 듣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좀 더 차분하게 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야, 네. 너 놀리러 왔니? 네. 놀릴 네. 수 있다면 좋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원래 친한 사이는 장난 많이 치니까. 네, 예. 평상시에 더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네, 근데 네. 뭐 저기 소문이가 들었어. 이제 컬투쇼에서 제가 떠난 이후에. 네네네. 아, 뭐 또 응원도 해주셨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예, 거기서 민상이랑 뭘 하니라고 윤아한테 물었더니 네. 하루 종일 먹는 얘기만 해요라고 하니까 네네네네. 거기까지 뭐 그렇다 쳐요. 윤아 씨가 나와서 이제 하고 계시니까 네. 거기 문세윤 씨가 따끔하게 훈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혜빈 형님한테 네. 예, 라고 했다고. 사실 예. 이제 컬투쇼에서는 예, 예. 그래서 컬투쇼 아, 출신이죠. 사관학교. 그렇죠. DJ 사관학교. SBS 어, 각종 뭐 온통 방송국 다 출연. 예, 유민상의 이제. 배고픈 라디오가 이제 완성이 됐지만 그렇죠. 사실 컬투쇼 내부에서는 네네. 유민상 씨가 빨리 컴백하길 바랍니다. 어, 이런 큰 인재를 놓칠 수가 아, 없다. 아까워서. 예. 네. 아, 하지만 아쉬워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막기 위해서 아, 예, 예, 오늘 예. 온 겁니다. 예. 어떻게 막 엉망 어. 아, 망쳐놓으려고요? 아니 아니요. 아, 망쳐놓으면 빨리 돌아가는 거고. 아니요. 망쳐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즐거운데 예. 민상 형이랑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아, 그렇죠. 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지 마라. 아. 가서 우리 유민상 씨가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 철교 저기 도와주고 오겠다. 오. 이런 느낌이죠. 컬투쇼에서는 제가 네.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빠른 시일에 돌아오길 바라고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인재를 잃었다. 아하.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인재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질투의 시기니까 아하. 그런 말들이 좀 나와도 아하. 조금 대인배 야,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점점 말 멘트가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내가 DJ하고 네. 들으니까 네. 전형적인 사기꾼 말투 느낌이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뚱뚱한 사람치고 사람과 사탕 말린 소리.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오늘 컬투쇼 예, 약간 예. 대변인 느낌으로 나왔으니까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런 입장 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문세윤 씨도 뭐 컬투쇼에서 DJ 저보다 더 오래 하셨잖아요. 아, 꽤 오래 했죠.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예. 사실상 거의 같은 DJ예요. 아, 그럼요. 아, 야, 그렇진 않아요. 아유, 뭘요. 아, 여기 메인이고. 아이고. 저는 격주로 오는 거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네, 네. 아는군요. 예. 정말 착해졌네요. 네. DJ니까요. 가만 긁지 마. 네. 자꾸 나오려고 어, 그러잖아. 네, 네. 예. 좀 신나게 합시다, 동생 왔는데. 네. 아, 신나게 예. 하는 거 좋은데. 네. 극지.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문세윤 씨를 네. 위해서 문자가 또 많이 와 있네요. 아, 그래요? 예. 아유, 진짜요?
예예. 네. 나마리아님께서. 나마리아님. 어, 이분은 처음 보는 이름인데 제가 한 번도 저한테는 안 보냈었던 분이네요. 네. 세윤 씨는 적인가 아군인가 그분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줄타기 하는 게 좀 좋지 않나요? 예, 뭐... 적인가 아군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묘미가 있잖아요. 어, 그래요? 본 듣는 그. 듣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냥 네. 나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군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 그래요? 어 그럼요. 지금 아군으로 포지션을 바꿔서 한번. 오케이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장정선님도. 야 멘트 뭐 좋다 목소리 좋다. 그만해. 벌써 스튜디오가 네. 꽉 찬 느낌이네요. 네. 어, 아주 좋아요. 하고 보냈습니다. 예. 야 스튜디오가 진짜 너무 좋네요. 밝고. 예전에 예. 민선 씨가 예전에 와봤을 때보다는 네. 훨씬 좋았어요. 이렇게 조명이 좀 밝아지니까 사람도 좀 같이 밝아 보이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환해 보여요. 네. 얼굴 톤이 너무 삽니다. 어, 네. 왜 또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계시면 네. 어, 고릴라 통해서 네. 문선 씨 얼굴 나가고 있으니까 네. 네. 쭉쭉쭉쭉 글 좀 올려주시고요. 네, 네. 강윤희 네. 씨 거 좀 읽어주세요. 자, 윤희 씨가 아 정말 읽기 싫으네요. 네. 쌍둥이 같아요. 거울 보는 느낌 쓰셨습니다. 강윤희 씨 뭐 먼치척 정도 되시나 봐요. 아니 아니 강신대 뭐 어떻게 먼치척이에요. 먼치척 먼치척. 아니 아니 아니. 아 한번, 그래요. 네, 몰라요 몰라요. 야 쌍둥이 같죠. 네, 사실 저 네. 제가 또 얼굴 많이 타가지고 또 옷도 후드를 다 두 다 입었는데 이번에.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원래 네. 저보다 좀 검해야 되는데. 오늘 아 오늘 낮에 뭐 하러 또 찍고 오느라고 살짝 또 메이크업이 살짝 돼 있어요. 아 돈 벌고 왔어요? 예, 한 푼 두 푼 벌어야죠. 어 그래요? 예, 얼굴이 저보다 맞아. 밝게 나오는 게. 어, 그러네. 자존심이 확실히. 상하네요. 야 나도 아, 예. 메이크업 하고 당겨야겠다라.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형 뭐 그레이색 이런 거 다 빼야겠다. 그리고 어, 예. DJ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얼굴이 밝아져요. 아 자외선 차단되고.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예. 아니고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밝아진다고요. 예. 아 돈벌이가 하나 늘어서 네. 어, 훨씬 밝아지는군요. 야 이씨. 문세훈 씨. 아, 좋은 일이잖아요. 네, 네. 예, 문세훈 씨. 네. 예. 야 내가 근데 이분 이런 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어, 어떤 건데요? 안혜린 씨, 저 읽어도 됩니까? 네네. 아, 두 분 근데 커플티예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 보면 비슷하게 입었어 입은 것도 또. 예. 그 민상 마이 데스티니. 예. 제가 오늘 나올 때부터 왠지 이게 좀 땡기더라고. 왠지. 근데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거든요. 예.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패션이 비슷해가지고 둘이. 저도 놀랐어요. 아 우리 뚱뚱이들 사실 알잖아요. 패션 이렇게 좁아가지고. 아 그렇죠. 돌고 돌죠. 겹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 예. 예. 뭐 홍윤아 씨, 이국주 씨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같이 입는 거죠. 뭐. 예. 예. 거기 신기록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돌잖아요, 옷이.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8036님이 컬투쇼 가서 세윤 오빠 세 번 봤어요. 어. 주연 성대모사 듣고 싶어요. 그리고 메롱메롱도 보고 싶네요.라고. 어? 메롱메롱은 뭐예요? 메롱메롱은 제가 볼 땐 띠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띠용 요거 요거 예예. 아 우리 뚜뚜이 개그맨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네. 띠용 띠용 네, 띠용 두구두구두구두구두둥 어 눈까지 업그레이드 됐네. 눈까지 뒤집어야 돼요. 어 예, 역시 예. 다릅니다. 예 직속 예. 코미디 선배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뭐 해달라면 좀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거요? 뭐 성대모사 듣고 싶어요 한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주연 성대모사 듣고 싶다 그랬잖아요. 어, 어. 아까. 어. 예. 배고픈 라디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 아 여기 출출이들이 그냥 쭉쭉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정말로 이 라디오 이 저녁 퇴근길에 같이. 영원한 소울메이트로 함께 가는 거예요. 띵. 마무리. 네네네. 야 그걸로 네. 그걸로 로고 하나 써도 되냐고 지금. 아, 그냥 막 갖다 쓰세요, 그냥. 네. 와. 출출할 땐 배고픈 레디요. 헐. 아. 하나 해드렸어요. 좋다. 하나 해드렸어요. 좋다. 어, 좋다. 그래. 앞에 하나 필요한데. 네. 그래서 컬투쇼 때 냈었잖아. 중간 중간에 어. 제가 습관처럼 계속 맞아. 한 소절씩 하면 어. 그걸 끊어다가 다 쓰셔도 됩니다. 어. 네네. 어, 그리고 야 이거 뭐야? 네. 문세윤 씨 그 먹고 보는 형제들 그거 아, 김시현 예, 씨랑 예. 둘이 해외 가는 거 아이고 아이고 SBS 플러스 채널 정규 편성 됐어요. 아 이거 뭐 제 정규 편성이라고 네, 네. 아, 나가긴 했는데 네. 아 이렇게 되면 저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인 줄 알고 그렇죠 계속 가는 걸로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야 그것도 아, 아니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건 네. 불안하다고 보고 정규만 안 보고 그럽니까 재밌으면 그냥 보는 거 요즘 방송 자체가 네. 사실 그 SG 워너비 노래처럼 살아도 네. 사는 게 아니래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여러분의 아, 네. 지속적인 사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그랬죠. 항상 네. 지금 모든 방송이 그렇긴 하죠. 지금 SBS 라디오고 네. SBS 플러스고 그렇죠. 아, 깐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다 거론하잖아요. 네네네. 정확하게 맞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네. 먹고 보는 형제들. 아, 홍보할 예. 게 있었네. 예. 그러니까요. 홍보해도 됩니다. 뭐 방송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어 나가고 있고요. 어허. 어 정규 돼서 이제 어. 어디가 지금 저희 편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아 지금 홍콩 편이. 아 홍콩 갔다 왔군요. 나가고 있고요. 어. 예 아주 뭐 그래도 쭉쭉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 준
유년이랑 둘이만 계속 가는 컨셉인가요? 아, 아쉽게도 한 명 더 안 필요해요? 한 명 더 이제 네. 만약에 또 네. 계속 나라를 간다면 네. 뭐 혹시 압니까 한 명 더 늘어날지. 왜 근데 좀 이렇게 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려놓고 예. 오시려고요? 예. 아, 그쪽에요? 네네네. 일단 나중에 얘기해.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예. 네.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네. 엊그저께 그 제가 또 라디오 녹음이 끝나고도 이제 네. 나가는데 네. 또 저쪽에서 이제 태진아 선생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너무 반가워서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살 때 어, 그래. 야, 너 잘 보고 있다. 그러고 어, 예. 그래, 너 요즘 잘 봐. 그거 어. 너 해외 가서 먹는 것까지 잘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랑 헷갈린 거지? 그걸 저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김준현 씨일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김준현 씨 쪽이 훨씬 더 뭐 아무래도 그쪽을 얘기 더 저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저랑은 헷갈린다는 소리 솔직히 잘 안 들으셨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사실 우리는 원래는 그랬는데 네네. 맛있는 하면서 거의 셋 다 이제 돌아가면서 김민경까지 넷 다 헷갈리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같이 먹으면 예. 약간 부부도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닮아가는 경향이 예. 있죠. 어르신들 예. 특히나 예. 네. 그냥 그놈이 그놈이는 거라. 네네 그럼요. 예. 그냥 뭐 예. 문민상 예. 뭐 유세호나면 안 되겠네. 예. 예 그렇게 뭐 헷갈리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준현이가 저기 민상이 형님이 그 라디오 들어갔다는 걸 혹시 알고는 있나요? 그분도 저기 뭐야 스마트폰을 네. 쓰니까 알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고 혹시 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있을 때라도 슬쩍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아 저희가 좀 바빠서요. 예. 준현이 예. 아 나오겠죠. 그래요? 나오겠죠. 아니, 근데 나오라고 연락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예, 갑자기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준현아 저거 형 그랬는데 예예예 예. 라디오 나와라 이러기도 좀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돼요. 아, 괜찮아요. 그럼요 어때요? 그래. 네. 오케이. 한번 나와 김준현 씨. 나오면 되죠. 그렇죠. 예. 네가 말 좀 전해줘. 네? 말 가 전해. 지금 했잖아요. 이거 되겠니? 아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9083님. 1박 2일 촬영장에서 세윤님 봤어요. 너무 날씬하시고 잘생겨서 깜놀. 크크. 민상님도 그럼 엄청 날씬하실 듯. 이렇게. 어디서 웃은 거예요? 예? 네. 어디서 웃어버린 거죠? 아 이게 성급한 네. 일반화의 오류. 요건 내가 까먹질 않아요. 네, 둘 다 예. 날씬하진 않은 거잖아요. 네네네. 네. 윤민상 씨 실제로 보시려면 사실 여기 네. SBS 안에 식당도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들어와서 이제 출시하신 분 와가지고 식사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요 시간쯤 맞춰서 오시면 윤민상 씨 좀 볼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때 보시면은 네. 큰 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예. 덤프가 하나 밀고 들어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덤프가 밀고 들어오다니요. 아 그거에 자부심이 좀 있잖아요. 우린 네.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예. 예, 지금 뭐 진짜 덤프가 돼갖고 네. 예, 저 좀 줄여야 되죠. 아니 시간을 계속 보게 되네. 이게 네. 생방이니까 네.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좀 쫄리네요. 네. 시간에 뭘 쫄려? 아 시간 넘어가면 어차피 저쪽에서 막 경고등 다 울려요. 막 이제 그만하라고. 아 그게 너무 불안해요. 네. 아 뭐 그만하면 되지. 뭐.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아 잘 됐네요. 네. 지금 좀 다 됐어요. 끝났어요? 예.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지금? 예. 이제 여기 우리 저기 제작진 써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읽기만 하면 다 되더라고. 아 예. 읽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출출이 분들 중 잘한다. 맛집과 관련된 궁금증. 또는 문세윤 씨에게 묻고 싶은 질문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세윤 씨 목격담 같은 거라든가 질문에 네. 배고프니까 그렇죠. 출출하니까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렇죠. 그런 거 있었으면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라.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갑니다. 지식 탐구 식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 리필 정보쇼. 여러분은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Very, very blue sky. 자 문자가 또 와 있습니다. 9493님이 와. 세윤이 형 나오니까 사운드도 쉬지 않고 화면도 꽉 차고 형제 캠이 장난 아니네요.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이런 글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이거 예. 세윤이 형 나오니까 쉬지 않고 너무 좋고 이거 밖에서 매니저 종욱이가 보내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정액제 써가지고 따끔히 예. 문자를 못 보내요. 아 그래요? 네, 매니저가. 예. 예. 그 동안은 네. 꿀디 뭐 이런 문자가 많았는데 갑자기 문세윤 씨니까 형 뭐 이런 문자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꿀디가 근데 허니의 꿀이에요? 아니면 피그의 꿀이에요? 섞은 거예요? 뭐 알아서 쓰시라고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원래 뚱디도 있었는데. 아 뚱디는 안 돼요. 그 놀리는 그쵸? 것 같아요. 나랑 똑같은 얘기하잖아. 뚱디는 뚱디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 맞아. 띠가 된단 말이야 이거.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뭐 자스까지 붙으면 난리 납니다.
이게 계속 파생이 돼가지고 맞아요. 길어져요 놀리는 게. 그렇죠. 우리 많이 알잖아요. 지금도 조금 네. 이제 우리가 걸러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뚱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헷갈려가지고. 꿀디가 너무 좋다. 이거 아직 없었어요. 꿀딜. 모르지. 몰라요? 아, 현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현재는 없을 것 같아. 꿀디 너무 좋다. 꿀디. 네. 뜻이 두 가지가 있을 거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유민상이 딱입니다. 딱 어울리는. 대한민국 유민상이죠.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겁니다. 네. 아 꿀디? 진짜로? 출출이. 그렇죠. 너무 좋다. 예, 네. 센스가 어마어마하세요. 아 이게 사실 아 정보가 왔습니다. 네. 유인나 씨가 예전에 라디오 하셨을 때 꿀디였대요. 유인나 다음에 유인나 씨 다음에 유민상이에요? 야 W와 함께하는 꿀디. 유만 유는 갔네. 아 유로 그냥 가네. 육아로 가네요. 육아. 아 그러네요. 아 육아가 또 달달하지 않습니까? 아 또 육아로 가는구나. 좋네. 꿀디를 해야 되네. 그렇지. 무조건. 자 박가연님이 본 코너 언제 하나요?라고. 그냥 이렇게 털다가면 안 돼요. 네 그게 그건 아니. 예예. 자 일단 껍데기는 갖춰야 되니까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틀은 갖춰볼게요. 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시간이에요. 자, 요게 배움의 민족이라는 코너가 뭐냐? 네. 문세현 씨에게도 우리가 뭔가를 좀 배워봐야겠다. 아하. 네. 먹기 전부터 판가름 나는 찐맛집 구별법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잡아봤어요. 네. 예. 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거는 사실 뭐 거대하고 뭐 이런 거 이미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근데 좀 정말 제가 소신 있게. 그렇죠, 그렇죠. 아, 저 몇 가지만 조금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이니까. 네. 중간 중간에 뭐 생각나는. 음식 먹거리 새로운거나 최근에 뭘 맛있는데 뭐 제철 뭐 좋더라 뭐 이런 게 있거나 네. 떠오르는 맛집 있으면 그것도 살짝 그것도 살짝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외길 인생 느낌이라 네.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아, 그 떠오르는 게 네, 떠오르면 예, 예.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 2021년 K본부 연예대상 수상자 의리남. 갑자기 그걸 왜 얘기해? 개그맨 문세현 씨. 예예예. 예. 예, 영광입니다. 아예예. 예예. 자 올해도 혹시 연예대상 후보에 오르거나. 아 올해요? 예. 내일 모레 금방이잖아요 이제.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후보에라도 혹시. 아 참석의 의미. 아 참석의 예, 예. 의미. 저, 예, 저를 예, 압니다. 예예. 예.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기 전부터 판가름 나는 첫 번째 찐맛집 구별법은 어떤 건가요? 자 친절이 기본이다. 아 이거는 제가 무조건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요. 문을 열을 때부터 아. 웨이팅에 줄을 섰든 안 섰든 문을 열 때부터 나를 반겨주는 친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친절함이. 그리고 반찬을 내려놓으실 때 그리고 가실 때 맛있게 드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미소 맞아. 한번. 그렇죠. 그 미소에 이 맛이 증폭이 돼요. 맞아요. 저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경험을 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렇지요. 우리는 솔직히 그걸 좀 해탈해가지고 넘어서서 뭐 어떤 상황이든 맛있는데 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가게들이 몇 개 그렇죠. 있어요. 만약에 싸웠어. 네. 뭐 술을 먹다가 맛있는 안주 싸웠어. 그럼 술 맛이 떨어진다. 아니면 네. 이별하고 난 후에 먹는 그 음식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네. 이별하고 나서는 근데 뭐... 보통 같은 음식이라도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 그런 달라진다.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친절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맛집은. 아,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네. 이거 어디 지방에 갔을 때 뭐 유명한 되게 뭐 유명한 네. 그 무슨 그 국물 뭐 이런 데 집이었는데 네. 갔어요. 네. 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알아보시는지 많은지 뭐 모르는 것 같은데 어차피 상관없이 저도 시켜다 먹고 있는데 네. 갈 때쯤 돼서 거의 다 먹어가니까 종이를 하나 들고 있으니 툭 던지면서 사인 하나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인 하나 하고 가. 네, 뭐 하고 가는 차라리 정겹긴 하지. 하나 해주세요 이러는데 뭐 이렇게 원래 그래도 좀 이런 걸 부탁은. 그렇지. 네, 저기 사인 하나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아 예 뭐 웃으면서 나도 같이 오는데 뭐 그냥 뭐 사인 하나 여기다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와. 우리가 이제 아유 알겠습니다 사인 하려 그러면 멘트 쓰라 그러잖아. 맛있다고 써 맛있다고 맛있다고 좀 써주고 날짜도 아니, 좀 써주고 그래 잘 먹었다고 써야지 그거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내가 이거를 내가 아주 좋게 쓰긴 네. 싫잖아요. 김준현 써놓고 나왔습니다. 예, 준현이 형은 맛있게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겹쳐서 아마 네. 눈치채셨을 거야. 근데 김준현 씨인 줄 알고 사인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은 따로 있어요. 아 예전에 어머니가 애들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아 사인이요? 그 아저씨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그 아저씨잖아. 짜장엔 짬뽕 그 아저씨잖아. 네. 준현이 옛날에 흥부 놀부 이거 네.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아, 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유 왜 이래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고 아 근데 저 그 사람은 저 전 유민상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정말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김준현 써서 줬어요. 그럼 해줘야죠.
네. 더우길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죠. 어머님들이 네. 뭐 또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아무튼 또. 뭐 민상 씨 공감하시는 거죠. 친절의 기본.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네. 친절한 집이 훨씬 더 맛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먹기 전부터 반가름 나는 두 번째 찐맛집 구별법은 어떤 건가요? 이건 유민상 씨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저도 극 공감하여 이야기합니다. 어. 단일 메뉴로 건물을 세운 집이면 하. 무조건 맛집이다. 아, 저는 사실 네. 건물까지지 뭐 단일 메뉴로 꼭 세워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건물 세운 집이면 뭐 건물. 사실은 이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어려운 집안을 확 일으킬 때. 여러 명이 합심할 때도 있지만 간혹 그렇죠. 보통 대부분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지. 뭐 둘째 아들이 뭐 갑자기 뭐가 사업 잘 되거나 과거급제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메뉴가 다 뜨는 집보다는 한 가지 메뉴가 히트를 해야 뜨더라고요. 무조건. 근데 그 히트 메뉴를 운 좋게도 단일로 갖고 있어. 그거 하나만 하는 집이야. 그거 하나만. 뭐 설렁탕 이런 거 하나. 설렁탕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뭐 닭칼국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순댓국이지 우린.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메뉴 하나로 건물까지 만약에 단독으로 세웠다. 그렇지. 그럼 주차장이 크게 따로 있고. 아유, 무조건. 주차 관리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명 계시고. 아유, 손이 많이 오네. 아,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이거 확실한 거지. 아, 이거는 여기에 친절까지에 그렇지. 난리 나죠. 그렇지. 확실한 거지. 빌딩으로 바뀌는 거죠. 야, 예. 그렇지. 내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네. 덧붙이는 게 거기에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보는 거야. 돈 얼마나 버셨나. 네. 장사 잘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여기 뭐 이제 금붙이 팔붙이, 팔찌, 목걸이 이런 거 번쩍번쩍한 사장님들. 아, 그렇지. 고기 구워줄 때 팔찌 나와야 되거든. 무조건 나와야 돼. 고기 굽는데 쩔렁하지. 쩔렁하잖아. 번쩍번쩍. 아, 이게 툭툭툭툭 고기에 달듯 말듯. 무거워서 팔이 한 번씩 내려오고 막. 사장님, 우와. 이게 한번 나와야 되거든. 찐. 사장님들 하고 다니는 금붙이는 유독 순금인가 봐. 진해, 색깔이. 진하고, 와. 아, 이거 어마어마, 거의 뭐 몇천만 원짜리씩을 하고 다니세요. 물어보면. 맞아, 맞아. 예. 그리고 여기 방향, 이게, 향수처럼, 예. 여기에 그냥 고기 향이. 불맛이 어마어마하잖아. 아, 사장님들 팔. 여기 팔이 항상 구워주니까. 이걸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예, 여기에 무조건 향이 나야 돼요. 여기에. 장사해야 되는 집은 냄새가 배겨가지고. 아, 무조건 여기에 팔목에 씻어도. 야. 씻기지가 않아. 불맛이. 그렇지. 또 네. 운동선수도 땀냄새 약간 배어있듯이. 그럼요. 사장님들 그럼요. 팔에는 항상 고기 냄새가 배어있다. 사장님 들어가자마자 고기 찜이면 사장님 팔 들고 냄새 한번 맡고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혹시 뭐 최근에 뭐 갔던 데 중에서 네. 뭐 그런 가게 있었습니까? 건물 세운 이런 집? 아, 최근에 저희 저희 집 앞에 네. 정말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추천한 삼겹살과 내장탕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예? 사장님 이제 사장님의 사모님이죠. 그분 네? 사장님인데 네. 고기를 직접 막 구워 주시는데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팔뚝에 고기 향이. 잠깐만. 너네 집 앞이면 우리 동네잖아요. 그렇죠. 한블럭 내려오시면 되죠. 아, 그래? 뭐네. 거기 바로 옆에 또 코스별로 돼지갈비도 있고 그 반대편에는 문어숙회집 옛날에 저 연남동에서 유명하던 그 포차. 우리 동네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가 너무 왔어요. 그래요? 예. 그 시장 옆에. 예. 한번 만납시다. 아, 그런 게 있었어, 근처에. 회동 한번 해요. 아, 그래야겠네. 예, 예. 긴급 회동을 한번 해야겠는데요. 거기서 와 지그재그로 3차까지 가능해 일단. 아하.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아하. 그렇게 하면 돼요. 좋은 거 갖고 있군요, 우리 동네.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친절하십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들어갈 때부터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요. 룰루랄라. 예. 반갑게 맞아 주시고 운동으로 맞아 주시는 게 진짜 그럼요,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먹기 전부터 판가름 나는 세 번째 찐맛집 구별법은 어떤 건가요? 식당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과 토크를 엿들어라. 리뷰. 아, 그렇지. 리뷰. 눈으로 보이는 리뷰네. 찐 그렇죠. 리뷰. 우리는 약간 그래도 프리랜서니까 그렇지. 저희가 약간 점심시간을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는 난 반칙이라 생각하거든. 우리 같은 프리랜서가 점심시간에 우리 직장인분들 그때 드셔야 되는데 에. 우리까지 합류해버리면 더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에. 그러면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단 가능하면, 말이지. 가능하면. 가능하면 좀 피해주는 게 좋지 맞아요. 사실. 에. 근데 이제 나올 때 쓱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의 표정과 어떤 말투나 이런 행동들을 차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기 식당 볼 때 저기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나오는 사람 있으면 쓱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올 때 바로 표정이 1번 나오거든. 아, 잘 먹었다 표정이 있고. 에이씨, 이게 있단 말이야. 아, 생각보다는 네, 이쑤시개를 여기 딱 올려놓으시면서 아유 할 때도 있고 한번 돌아보면서 삥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리뷰를 듣고 들어가도 상관없다. 오, 그렇지. 네. 우리가 현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플처럼 리뷰를 볼 수 있는 사람 표정 어플이네. 얼굴에 별 다섯 개 써 있는지, 그렇죠. 별 한 개 반 돼 있는지. 그렇죠. 이런 날씨가 또 특히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 얼큰한 집이다, 국물집이다. 그럼 나올 때 땀이 그냥 보송보송 젖어가지고 그런 상태도 올 수 있구나. 문을 열면서 시원한 바람 촥 맞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시는지, 그렇지. 아니면 정말 아우 더워, 아우 짜증나는 거지. 짜증나서 나오시는지. 짜증나는 거지. 이런 리뷰를 잠깐 그 한 5분 안쪽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 그러네. 얼큰한 네. 집은 좀 땀이나 이런 상태로도 볼 수 있고. 아, 그럼요. 그리고 나오는 손님들 내용을 볼 수도 있네. 뭐냐면 어머님들이 많이 나오는 데는 또 맛있는 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저씨들, 어머님들 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그렇지. 어른들이 많이 계시면 저는 무조건 좀 믿음이 갑니다. 특히 엄마들, 그죠? 네, 기사님들. 아, 기사님들.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사님들 안 가지, 안 쓰지 거기 가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들은 애지간하면 단골이에요. 그렇지. 네. 가는 곳에서 괜찮은 것만 쓰시니까. 그냥 한 평생. 만약에 거기서 뭐 2대가 나오고 3대가 나왔다. 리뷰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돼요. 3대가 나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노포고. 노포들이 또 노포들 중에서 괜찮은 게 너무 많고. 그럼요. 마세요. 또 중심을 꽉 잡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또 한번 또 노포 맛집도 한번 방송하셨잖아요. 노포 괜찮은 데 있었습니까 혹시? 노포는 괜찮은 데 있었습니까가 아니고. 예. 그 제가 어떤 프로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노포만 찾아낸 게 있었잖아요. 래퍼들이랑. 예, 그거. 노포 래퍼. 예, 있었거든요. 거기 기본적인 자체가 그 식당이 워낙 다 유명한 식당들이었어요. 아, 원래 일단 짧은 데는 50년, 40년, 긴 데는 7, 80년이라 이거는 뭐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멀지 않은 곳에서 한번 여기 목동인데 혹시 근처나 근처에 떠오르는 데가 있고 그런 데 있습니까? 목동 노포는 아니고 거의 다 종로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아, 그쪽이 많구나. 네. 아, 우미관 이쪽으로 가야지. 아, 그러네. 예, 거기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백년대 설렁탕집도 있고 이제. 거기는 웬만하면 노포예요. 아, 그러네. 들어가면 웬만하면 노포더라고. 아, 예. 종로 쪽에가 확실히 오래된다. 이제 좀 많이 좀 돌아다니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출출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아이고, 꿀디도 좀 가라 이제 좀. 혼자 어디 가니? 네, 좀 돌아다니고. 자. 이렇게. 그러면 문세호 씨가 요 주제와는 반대로 이런 데는 좀 나는 아니다, 이거는 피한다. 네. 여기 가지 마라 하는 데가 또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면? 무조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불친절하다. 아하. 일단 난 이게 너무 불친절한 데 가면 안 돼요. 아, 그건 최악이지. 저는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럼요. 공연이나 뭐 행사를 가더라도 이 라디오 불러주시더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일 있을 때 해야지. 네. 네. 제가 돈을 벌든 못 벌든 이거 불러주고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다음 주에 부를 테니까 또 그럼 한 번 더 고맙잖아요. 예, 웃음으로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야, 정말. 예. 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예. 아, 근데 좀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또는 장사도 안 되는데 불친절. 친절하기까지 하다. 아, 이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진짜 냅두면 그냥 스스로 망하긴 하겠다. 네. 그런 집은. 그리고 게으른 집. 예를 들어 테이블도 막 뭐 붐비지 않았는데 좀 위생적으로 조금 치워주고 빨리빨리 좀 치워놓고 더럽거나 그리고 이제 손님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좀 안 하는 집은 저는 좀 싫습니다. 그치. 어서 오세요 정도. 아니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이런 기본적인 인사말들. 그런 걸 조금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해주고 예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뭐 일단 말 자체가 투명스럽게 몇 분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 그리고 김치 맛있는데 맛집으로 하죠 하나. 아 예, 제가 김치를 워낙 좋아하는데. 네. 그렇죠. 아, 무조건 김치를 물론 사서 쓰는데도 맛있으면 좋은데 네. 담그는 집인데 맛있으면 무조건 맛집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치 조금 이제 요리 좀 한다는 집이면 김치는 이제 담근 거 쓰긴 하니까 기성품 사서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유명석 씨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국밥 뭐 예를 들어서 뭐 탕 뭐 설렁탕 순대국 뭐 이런 것들 아 맛있는데 마지막 완성은 누가 시켜요? 아 김치가 시키는 거거든요. 김치깍두기 섞어. 김치깍두기가. 김치깍두기를 원하고 딱 들어왔는데 깍두기 하나도 안 익었어. 예를 들어. 그냥 생 무야. 아 이건 아니지. 근데 주인장 아주머니께서 그래. 아유 어제 다 나가가지고 이거 오늘 아침에 담궈서 그래. 이건 내가 너무 서운하지. 이게 조금 익어가지고 이거 맛이 융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생 무가 나오면 안 되지 안 되지. 어떻게 돼? 그 120점짜리가 그걸 방구만 나온다고 뭐 김치만 맛있었어도 90점짜리가 100점 120점 되는 건데 90점에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점밖에 안 됩니다. 예. 아, 화가 많이 났네요 이번에서. 그 정도로 김치가 화가 많이 나셨네. 반찬이지만 메인 이상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그렇지 맞아요. 그럼요. 예. 국밥에 여러 가지 뭐 반찬에 20개 깔렸어요. 김치를 제일 많이 먹어요. 김치만 맛있으면 돼요. 문수현 씨가 김치왕입니다. 김치왕. 깍두기. 예. 김치찌개에도 김치를 먹는 남자. 계절마다 김치가 바뀌는 거. 갓김치 나왔다가 파김치 나왔다가 Let's go party time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김치가 종류별로 계속 바뀌는 그런 식당은 맛집일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지. 네. 김치가 뭐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뭐 총각무예요. 깍두기예요. 석박지예요. 어머 갓김치가 좋아서 만들어봤어요. 가시적으로 올리고 파김치 좀 드셔보세요. 수시로 김장하시는 거죠. 이거 파김치 푹 익은 건데 한번 쉰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쫙. 와. 또 신김치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김장했습니까? 아 토요일날 합니다. 어? 그럼 좀 있으면 해요. 그 모든 컨디션을 토요일 날에 맞추고 있어요. 그 와이프랑 둘이 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어머니랑 다 돼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올해는 150포기 준비돼 있습니다. 와, 150포기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양 구별이 안 가는데?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텃밭을 하시면서 150포기면 식당 같은데 거의. 배추 농사가 성공을 했어요. 배추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제가 솔직히 좀 기도한 것도 있거든요.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반 정도 날라가라. 아 오히려 너무 많아서.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150포기. 그냥 어머니가 엄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는데. 착살날. 물론 맛있긴 하지만 네. 엄마 좀 우리 반 좀 사 먹자 이제 그만하자. 네. 근데 배추 농사가 성공을 하면서. 와. 150포기 갑니다. 내가 알기로 한 10포기만 네. 해도 웬만한 사람도 허리 나간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중에 몇 포기 드리면 돼요. 저요? 요번엔 그치 갖다 드릴게요. 맨날 제가 말만 하고 못 들었는데 몇 포기. 문순 씨가 잘 알잖아요. 나 얼마나 있으면 되겠어요. 아. 나 뭐 라면 먹을 때 가끔 먹고 뭐. 아, 일단은 그러면은. 주로 배달시켜 먹긴 하니까. 한 포기만 드려볼게요. 아, 한 포기만요? 그게 만약 맛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갖다. 집이 가까우니까. 대놓고 먹으면 그다음. 그 우편함에 넣어놓을게요. 네. 아, 우리 집 밑에 거기다가 빨리 가져가야겠네. 예. 지금 호수를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이걸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200. 예, 올해는 꼭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또 그 사이 또 문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네. 김병관님이 세윤님 한 메뉴만 잘하는 집이랑 네. 여러 메뉴를 적당히 잘하는 집이랑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맛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렇게 따지면 이제 적당히보다는 잘하는 게 예, 이건 나도 그렇지. 외길 인생 맞아요, 예. 맞아요. 아 한 메뉴만 잘하는 집을 뽑겠습니다. 보통 가게 갔으면 네. 저기 뭐 해장국을 잘하는 데다, 뭐 무슨 삼겹살을 잘하는 데다 이렇게 뜨지. 네. 저기는 종합적으로 맛있어라고 하는. 내가 대방은 좀 드물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사실 두루두루 맛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네. 집중. 결국 소문나는 건 한 가지가 소문나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유민상을 단독 DJ로 왜 썼겠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 번 같이 안 쓰고 꿀디를 하나로만 간 건 원탑으로 간 건 선택과 집중. 올인 유민상에게. 그러고 보니까 진짜 더블 DJ가 요즘 잘 없긴 하네.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진짜. 시간 괜찮아서 다음 주에도 나와가지고 한번 더블 DJ 느낌을 한번. 자, 또 네. 문자가 와 있습니다.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최학규님이 저는 지방 출장이 많아서 식사 때가 되면 늘 고민입니다. 같은 메뉴인데도 간판을 보면 원조, 장인, 엄마 손맛, 땡땡 할매집 등 수식어도 다양한데요. 간판만 보고도 맛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얼굴이 걸려있다면 얼굴이 반쯤 날아가야 돼요. 빛이 날아가야 돼. 바래야 돼. 오래됐다. 네, 날아가야 되고 간판도 사실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로 갖다 박은 게 아니고 진짜 옛날에 만든 간판. 있어 있어. 우리 육안으로 구별 가능하거든요. 페인트로 그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쓰고. 적당한 때가 좀 묻어있는 세월의 때들. 손때든 뭐든 그런 게 있습니다. 시대극 같다. 촬영장 세트장 같다. 이런 집이 맛집이죠. 그 네. 간판 보고 원조나 장인 이런 거 오래되다는 얘기니까 그걸 네네네. 좀 구분을 해라. 어머니 얼굴이 너무 선명하면 안 돼요. 어머니 얼굴이 살짝 날아가야 돼요. 젊어. 네, 빛이 좀 발해야 되고. 뽀샵 하나 먹으면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된다. 네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광고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뿅. 자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네. 개그맨 문세윤 씨 모시고 우리가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봤는데요. 아, 적당히 떠들었어야 되는데 금방 네. 또 끝났네. 그러니까 아주 네. 그냥 세상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되게 화난 듯이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그러니까요 시간은 네. 제 멘트를 저희 멘트를 기다려주지 않네요. 시간은 네. 가네요 계속. 예. 네. 네. 하지만 뭐 부족하다 싶으면 뭐 더
다음 시간에 또 나오셔도 됩니다. 아, 무조건 나올게요. 네, 어, 진짜요? 네, 그럼요.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요? 예. 그렇게 급하게 잡는 건. 민서 씨. 예, 농담, 아이고. 진짜 감사해요. 나 농담이고. 농담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출신할 때 그래 한마디 뭐 마지막 뭐 인사로 한마디 해주시죠. 뭐 유민석 씨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 형인데 네. 이렇게 저기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 보고 아 너무 멋있고요. 일단 민상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사실 그 출출이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름 자체가 배고픈 라디오잖아요. I'm hungry. So hungry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계속. 맞아요. 네, 계속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관심, 우리 민상이 형 그동안 못했던 사랑. 여기서 출출이들한테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너 때문에 아직도 노키스에다가 집에서 주주 인형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예, 없다고는 안 하잖아요, 민상이 형이. 어쨌든 여러분의 사랑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불러 주시면 기쁘게 예, 케이크 하나 사서 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같이 먹으면서. 맞아요. 네. 한번 또 들어봐요. 네, 네. 여러분만은 저기 배 부른 네.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고픈 아, 라디오와 함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문세윤 씨 마지막에 노래는 문세윤의 나의 사랑하는 웃음이라는 노래를 네. 들으면서 문세윤 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솔로곡이었는데요. 예, 예. 작곡가님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왜요? 어디 가서 부른 적도 튼 적도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틀어줍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죠? 예, 나의 사랑한 웃음. 좀 슬픈데 기쁘게 예.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틀어주셔서. 네, 문세윤 씨 감사합니다. 보면 안녕. 저희 이따 3부에서 뵙겠습니다. 웃어주는 사람들. 에러.